로직에서 어떻게 카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직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카피하고 싶은 곡을 이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카피했던 곡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카피하고자 할 구간을 좀 잘라야겠죠? 들어봅시다. 요 구간이네요. 이렇게 자르고 가지고 옵니다. 네, 이렇게 음원을 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제 이 곡의 키 센터에 맞춰서 음을 하나씩 카피를 해보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요 사이클 레인지를 두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음을 좀 따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을 한번 좀 들어보려면 이렇게 단축키에서 요 꺽쇠 표시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한 마디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듣고 또 뒤로 와서 스페이스 바로 듣고 또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죠? A 메이저 스케일에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뉘앙스들을 좀 세밀하게 들으면서 카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밴딩 두번 올리죠. 그리고 이렇게 백 밴딩을 백다운 시키는 이런 세밀한 것까지 카피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 센터에 맞춰서 음을 하나하나씩 카피를 해보는 거죠. 그죠? 펜타토닉 가지고 이제 연주를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음을 처음에는 세부적으로 마디 단위로 따고 한 마디 한 마디를 이렇게 또 연결하고 그럼 이제 두 마디가 됐죠? 그두 마디를 뒤에 있는 음이랑 또 들으면서 또 따고 한 마디를 한 마디씩 따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들으면서도 기본적인 건 카피가 가능한데, 세밀하게 카피하기 위해서는 한 마디 단위로 저는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있어요. 들으시면서 카피를 하고 또 뒤로 돌리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냥 음만 따는 게 아니라 뉘앙스, 어떤 식으로 연주자가 연주를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호흡까지도 카피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잘안 들리는 구간들 있잖아요. 저는 또 따로 잘라가지고 느리게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좀 상행 패턴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을 전 이런 식으로 자르고, 옵션 한 다음에 드래그하면 이렇게 마디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이 친구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어우, 너무 빠르네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치는지 몰라.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마디를 그대로 트랙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뭐한 세네 개 정도를 복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끝자락에 가서 요 리전의 끝자락에 간 다음에 시프트 옵션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커서가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네, 커서가 바뀌죠? 요 상태에서 집어서 늘리면은 이 음원이 늘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요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느린 다음에 자, 들어볼까요? 속도가 느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음이 들리고 카피가 했다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음원을 켜서
특히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나 속도가 있는 것들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루프를 돌려놓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레인지 섹션, 사이클 레인지 섹션을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예비박이 없으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죠? 좀 예비박을 들을 수 있는 길이로 빼놓고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네,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리전을 잘라가지고 늘어뜨려서 익숙해지면은 더 빠르게 단계별로 속도를 올려간 다음에 원곡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카피를 해보시면은 나중에 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카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파일을 가지고 저는 한 뭐 3단계 정도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맨 위를 원곡 속도로 하고 이렇게 이것도 속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거 하면은 하나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린 것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원곡 템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피아노 학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해봐 하면서 포도 그려주잖아요. 뭐 10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보통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되면은 한 10번 정도 연주하면은 이제 된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된다 싶으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은 이제 원 템포로 해서 드래그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곰플레이어? 전 안 써봤어요. 전 이제 맥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곰플레이어나 뭐 하여튼 뭐 알집에서 나오는 뭐 그런 플레이어에 뭐 속도 느리게 하는 이렇게 하는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구간 반복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카피를 하셔도 되고 전 이제 로직에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녹음을 해야 되니까 로직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또 녹음도 하고 또 느린 버전 카피를 올릴 때도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노가다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금방금방 카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로직을 활용하셔서 카피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그냥 카피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다른 곡에도 좀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가 굉장히 솔로잉에 강한 악기거든요. 왜냐? 방금 쳤던 그 포지션에서 수평적으로 다리만 옮기면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악기에 비해 굉장히 키 솔로 할 때 이제 키 변경에 용이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타의 장점을 살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A키에서 이런 좀 빠른 릭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다른 곡에서 쓸 수 있잖아요. A키에서 요거를 쓰셨잖아요. 근데 요거를 수평적으로 두 칸 밑으로 내려서 치면은 아까는 A키였지만 여기서는 G키에서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를 익혀두면은 12키에서 다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디테일함들도 꼭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밴딩 두 번 들어가는 거 뭐 느린 곡에서 쓸 수 있어요. 뭐 부르신 곳에서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밴딩을 할 수 있잖아요. 연주자들이 쓰는 호흡 뉘앙스들도 잘 카피해 두셨다가 다른 곡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카피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아니라서 흥미 위주로 좀 해볼 예정이에요. 제가 좀 관심 있는 것들 꾸준히 하려면 이게
제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꾸준히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커뮤니티 창이나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콘텐츠 만들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